풍선 얼른 먹어도 돼. 통비밥솥 오늘도 연락 없이 메뉴는 맨날 똑같아요. 근데 가지 요리법이 조금 틀려졌습니다. 가지 볶음, 감자 볶음, 아 가지 무침이구나. 된장찌개 보글보글보글. 오늘이 며칠이요? 오늘이 21일이요. 21일? 예. 일요일? 오늘 우리 큰 며느리 생일이에요. 큰 며느리? 감자 볶았어? 네. 네, 감자 가지를 저 어떻게 해요? 가지 밥에 밥에 쪄서. 쪄서요. 쪄서 네. 양념을 했고. 양념. 옛날 어머니가 이거는 해주던 그런 거. 호박잎. 이건 오이. 오이. 야, 이건 장국. 네. 된장국. 다 저기 예? 초당서원에서 나온 식재료입니다. 여기서 감자밥? 마트에서 네, 사온 거 감자밥. 하나도 없어요. 그지? 그, 너네는 여기 먹으러 와요? 공부하러 온게 아니고 먹으러 왔지. 잡숴봐요, 맛있게. 잡숴봐요? 안 먹으면 속을 비워야지. 왜요? 그럼 뭘, 그 평생 먹는 걸. 둘이 셋이 먹다 셋다 죽어도 몰라. 셋다 죽어도 몰라. 셋다 죽어도 몰라요. 근데 우리 셋이 여러분. 그러면 안 돼요. 얼른 앉아. 왜 어디를 자꾸 도망다니는 거야? 여러분. 쌀나무야. 매월나무야. 들어봐. 유튜브는 진성으로 자기 목소리로 이걸 해야 되는데 가성으로 있죠. 아, 들어 내 얘기를 별로 안 듣나? 방송 일방송만 그래. 된장찌개 맛좀 봐요. 말씀하세요 선생님. 듣고 있어요. 고등어니 맛있어. 내가 끓인 거. 육수를 내야 돼. 응? 아니, 말씀하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. 네, 말씀해 주세요. 맛있죠? 잡살하니. 예. 잡살해야 돼. 아, 전화가 왔구나. 서울 사람 하나인데 조금 신고하나? 뭐가 신고? 새우 조금 달았다고. 새우 전 나니 맛있는 거래. 그래도 맛있어. 집에 이거 하나 가져야 되겠다. 뭐? 한국아? 뭐 정수기인가 뭐 소리 그렇지? 한국아? 새우자. 아, 명수기야. 밥은 제주도 게 맛있어. 소울 소울. 전해수기 전해수기. 가지야. 고개. 고기야. 보다 그래서 조금 더 쪄야 될 거였나? 껍데기 아니야. 껍데기가. 껍데기 자체가. 껍데기 자체가 질겨. 그러면 거른 명수는 질긴. 이거를 구울 때 같이 이렇게 이어놓고 이렇게 넓적하게 그냥 구워가지고 양념하게 잘라서 양념하면 편해. 이거 잘라서 여러 번 뒤집어야 되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크게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. 아예 그냥 아예 넓적하게 이렇게 더 구운 다음에 잘라서 무치면 돼. 그럼 훨씬 빠르지. 그분도 오신다 해갖고 밥을 더 했더니 밥도 하고 오이에 가지에 호박에 뭐 막 했더니 안 드시고는 그냥 가지. 어디 사는 사람인데? 김사과. 김사과 사신대. 김사과 사요? 근데 누가 가자 그랬어? 며느님이 아 그분이 오시니까 그래서 오신 거지. 아니 집에 가자고. 걔가 매화야 걔가. 아니 누가 집에 가자고 했냐고요. 뭐를? 집에 아까 막 갔잖아 밥도 안 먹고. 아 집에 바쁘니 그렇지. 뭐 해? 장사해? 응. 장사해요? 아니야. 밥 비싸면 도와주는 거지. 밥 비싸면 할 것 같은데.
집에 뭐 조심거리 하니까. 아니 그래서 우리 이거 하니까 뭐야 잘 가라고 얘기도 못 하고 막. 다음 주에는 우리 감자 전에 먹자. 거기 너무 비싸네. 15,000원. 12,000원 먹어. 15,000원. 2,000원? 응. 너 문제는 15,000원 하던데. 12,000원. 감자 전? 응. 여섯 해 먹으면 되지. 그러니까. 물고 사 먹어. 채썰어서 해도 괜찮더라. 응. 얇게 채썰어서 먹는다. 채썰어서 하고 갈아서 이렇게 섞어서. 맛있다. 이건 제일 맛있지? 응. 감자를 먼저 넣고 호박도 들어갔어. 이건 선생님은 매울 때 전화하니까 왜 감기 걸려가지고 나한테 전화하고 감기 걸렸다니 누가? 김재현 선생님 인수가 빠르다 어? 강릉 아까 바로 알려 강릉 누가? 뭘 강매를 팔아래? 그걸 뭐해 그 사람이? 그냥 그분이 들어도 되지 않아? 뭐 그분이 여기 있질 않는데 지금 있어야지 뭐 강매를 주고 팔고 하지 아, 지금 택배는 못해 아,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거 같으면 하는데 그건 선물도 다 나갈 거예요 바로 따면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어려워 하루도 못 놔둬 하루 안 놔두고 바로 보내니까 하루 놔둔 맛이 없어 맞아 받는 사람도 하면 바로 또 써야 돼 지금 저 녹수면 서울로 보냈는데 네. 하도 물량이 전국에 많으니까 그 하루 늦게 어디 갔어 맛이 없지 우회가 다 떴어 그 지금 그래? 녹수 지금 전화한 게 그걸 내일 다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택배회사에서 하루 늦게 간들 하루 전날 뭐 배달하는 법이 없잖아 그 녹수가 손해보고 다 미친 거야 그래 녹수도 다 그래 씻어서 얻는 것보다 참 닦아가지고 얼리는 게 더 맛있어 생으로 먹을 때 쓰면 그리고 옥수, 딴 거는 다 해도 또 옥수수 농사 지으면 안 돼. 또 말만 저렇게 치르고. 빨래면 또 얼마 뜨거워. 내 먹을 것만. 내 먹을 것만 하면 되겠어. 애초 그거 하면 성부가 내일 기준 일해주고, 모레는. 우리 것도 따야 되잖아. 어. 지금 우리 거 지금 따서 또 삶은 거라고. 아, 그래요? 어. 내일은 힘들면 차라리 일 안 할 때 하는 게 나아요. 배울다. 그게 낫지, 그지? 하루, 내일 기준에 일을 하고, 모레 오후에, 아니지, 모레 오전에. 모레가 수업날이나? 네. 내일 모레. 수업 보내고 수업하면 되겠네. 그래야지 이거 내일 뭐 네가 하고 어? 하고 저 바빠서 안 돼 그지? 내일 그렇게 하자고 하루 더 놔둬서 뭐 강릉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지? 앞에서 하루 더 있는 게 낫지 어. 매울 때 그거 먹지 말고 일어서 봐 어? 일어서 봐 왜? 저 화면을 촬영을 했는데 일로 와봐 이거하고 얻은 게 낫나? 그럼 이렇게 해놓고 찍어야지. 왜 이렇게 해놓고 찍느냐고.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안을 시커멓게 죽여놓고는 찍어야지.
촬영이 시커멓게 나오지. 일로 와봐, 저. 저기. 아니, 카메라가 안 잡으면 돼. 일로 와봐, 담주. 이 카메라. 이안 거? 밝게 해놓고 아까 밝게 했는데. 에이, 이거. 뭐 돈이 들어가나 뭐이거든, 저. 이거하고, 똑같은 거, 니꺼하고. 이거하고, 이거하고 뭐요? 이게 이래가 사람들이 보면 맞나? 자, 그 다음에 이양 이래 서서 일로 와봐. 민 저를 가 밥 먹고. 자, 얘 봐. 그럼 사람들이 시청을 이거 하는 거하고 이거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요.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. 어? 23이잖아. 얼른 먹어 빨리 가서. 빨리. 다 먹었어요. 그거 가, 좀 앉아있어 가서. 다 먹어. 니 때문에 딴 사람이 못 먹었으니까. 너무 많이 남았어요. 아내를 키워. 아내를 키워놨어요 이제. 어디 봐. 여. 어, 좀 하나 더. 어. 그걸 다 알면서 왜 그러나? 응? 어, 맛있다. 맛있어, 맛있어. 밥 한 숟갈 더 먹어야 되겠잖아. 응. 밥 있어? 아, 저기 있네. 저기 응. 이거를 먹어. 이거 먹어 이거. 여기, 여기. 매울 좀 오빠 더 드셔. 응? 한 숟갈 두 번을 비벼먹어요. 이거 조금 넣고 이대로 먹게 이제. 어우 시원해. 시원하다. 응? 한 번씩 꺼내. 이거 한번 보내라 이거. 계속 저 통 다 멀리 보여. 밀고망을 뚫어가지고 가스 나가다니고. 응, 맞아. 폭발해. 잘못하면. 원래 가스 바를 때 못 해야 돼. 항상 그거 버릴 때. 밀고망을 뚫어야 돼. 뚫은 다음에 버려야 돼. 안 먹어라.
왜 이거는 또 냉겨서 이거? 멸치는 강아지도 이제 우리 먹어 멸치는 내가 먹어야지 자,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자, 마지막까지 먹는 이양님. 맛있게 드세요. 이상. 잘 먹었습니다. 점심 먹었습니다.